카보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, 지금 이거 이제 500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각각 지금 댓글 단 거 메일이랑 잘라가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통 속에 넣고 제가 카보맨의 힘으로 수호 늑대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직접 제가 뽑을 겁니다. 아,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예. 예.
자, 지금부터 늑대 인간의 힘으로 카보맨 직접 수호 늑대 주인이 될 다섯 명을 원테이크로 바로 찍습니다. 바로 지금 잘라서 접어서 지금 섞어놓은 지금 그 투표지입니다. 그래서 다섯 분을 이제 직접 뽑겠습니다. 다섯 분은 그 정말 시베리아 혈통의 을부독 카보가 수호 늑대로서의 힘을 이번 겨울 내내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내내 좋은 일만 생기도록 수호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아무나 수호하지 않아요. 울프독 카보 그 시베리아 혈통 수호 늑대가 직접 그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섞겠습니다. 한 번 더 섞고 자, 자, 하나 뽑겠습니다. 자, 2분. 무거워요. 느낌이 되게 무거워. 에너지가 있어. 자,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첫 번째 주인 이승우님. 예. 자, 두 번째 자, 이거 느낌이 왔어. 에너지 좋아. 뭔가 그 큰 에너지가 지금 있는 종이었어요. 자, 최세린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에너지 웃으면서 살아가자. 자, 나머지 두 분. 자, 카보맨의 에너지로 뽑겠습니다. 그러면 에너지, 네, 이 늑대 인간의 손길이 그 에너지를 찾아갑니다. 수호 늑대의 주인. 흔한 중딩의 일상 1개월 전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 기대하시죠. 당신이야, 당신. 에너지 느껴지시나요? 자, 마지막 자, 이 무거워 지금. 무거워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끄지만 했습니다, 지금. 아. 타이완 넘버원, 마지막 주인공. 좋습니다. 자, 이 다섯 분,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자, 이 울프독 카보가 그려진 티셔츠 전면에 이 티셔츠는 지금 선택된 이 주인을 위해서 티셔츠를 입는 그 동안 항상 당신 주인을 수호할 것입니다.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